한국 불교의 한 축인 비구니 스님들의 복지 활성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미래 복지 모델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복지정책위원회 첫 회의는 코로나19,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재난 발생 상황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다 집중호우까지 겹친 이때, 비구니 스님들의 재난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의 복지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회의에 특별 참석한 비구니 회장 봉각 스님은 각종 재난에 대비해 비구니회 차원의 구호 기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난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건 비구니의 어떤 재난 구호금 같은 것이 별도로 축적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런 가운데 이번 폭우로 인한 비구니 사찰의 비피해를 비구니회에서 자체 집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난 이제 사찰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주변 지인이 연락을 해서 저희가 알 뿐이지. 비구니회 복지정책위는 일단 종단의 교구본사격인 전국 19개 지회를 중심으로 재난 피해 사찰 현황을 파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회의 첫 회의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재난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요약됩니다. 종단과 협의하에 이런 경우는 같이 비구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요. 재난 발생 시에는 우리가 이제 비구니 스님들 쪽만 이렇게 해서 각 지회에서 회의에선 수행과 복지를 접목한 공동체 형태의 복지타운을 조성해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미래 복지 모델을 구축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비구니 스님 전수 조사를 통해 전국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비구니회 복지정책위원회가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미래 복지 모델을 마련하려면 전국 19개 지회의 관심과 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